야 이거 그거 아니야? 어 그 어벤져스 타워 어 그거 아니에요? 뉴욕 가면 진짜 있나? 없죠? 말이 안 되지. 오늘 이제 우리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마블 스파이더맨 게임이 원래 있었는데 요게 이제 리마스터 돼가지고 PC버전이 8월 13일날에 이게 출시되어가지고 그거 이제 오늘 방송 한번 해볼 거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게임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즐겨볼 거고요.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블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PC로 출시되어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 게임을 접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하면서 플스4 때 단일 타이틀 최다 판매를 기록했던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C 리마스터가 되면서 그래픽도 굉장히 또 PC에 최적화되게 나왔다고 하고 이게 뭐 대표적으로는 뭐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이 적용된 반사효과와 향상된 그림자 그런 것도 이제 구현이 되었고 뉴욕의 풍경을 완벽하게 또 리얼리티하게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게 메인 스토리 전체와 마블 스파이더맨의 세 번째 DLC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플스4에서만 즐길 수 있던 게임이 스팀하고 에픽게임즈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 대략 안내를 드리고 요 이제 트레일러 영상이 또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요거 1분 30초짜리 간략하게 보고 갈게요. 이야 영화 같은 그래픽 맞습니다. 야 방금 거 진짜 영화 같았다. 이야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지린다. 아 이게 플스4 때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완전 신세계일 거야 진짜로. 바로 한번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난이도 선택 네이버후드 프렌들리 어메이징 스펙타큘러. 저는 어메이징으로 갈게요. 하남자특 오늘은 좀 하남자 할게요. 빡치게 하지 마시고요. 디스플레이 그래픽 설정 이게 또 그게 된대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도 지원된답니다. 48대 9까지도 이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와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로 보면은 뉴욕 전경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4단계 슈트. 아 이미 저기구나. 오 일단 기본적으로 탈 인간이긴 해. 일단 우와 이게 한 번은 목격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면? 정찰 한 달 안에 들키겠는데. 이야 우와 이렇게 되면 스윙 누른 채로 스윙 누르면 점프 가서 우와! 미안, 선생님 죄송해요. 어머, 저기다. 오야, 경찰차들 가고 있어. 총싸움을 하는 거야. 야. 해머? 오! 경찰들만 이렇게. 나. 덤벼. F를 누르면 웹 스트라이크. 딱. 컨트롤 좌를 누르면 피해지고 탁. 피해지고 탁. WASD랑 좌를 눌러 측면으로 딱 피해주고 E를 연타하면 탁. 피해주고 에어런치를 한 다음에 다다다닥 공중 콤보 다다닥 탁탁 해서 쫙탁 이놈의 새끼. 이야 덜. Okay, Yuri. All done. What's happening?
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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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디냐? 여기 타임스퀘어인가? 타임스퀘어네. 나 여기 가봤어. 와, 여기 사람 근데 구라임. 이거 사람 개 많은 근데. 지금은 난리가 나서 없는 거겠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 유리 와, 유리 와타나베. 유리, you okay? Mix that up, building. We're gonna lose him. I'm gonna go. Oh, do your thing. Yes. Swing it. 바다. 내가 길을 뚫게. 아, 포커스를 모아서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힙니다. 콤보 카운트를 늘려서 포커스를 더 빨리 획득하십시오. 딱 친 다음에 나 죽는다. 포커스를 사용해 회복하십시오. E를 누르면 회복. C를 누르면 촥 해서 촥. 사가지 없는 자식아 이거. 다다닥 다다다다다다닥 다다다닥 딱딱. 오케이. 아, 배운 거 썼습니다. 곧장 가는 게 더 좋은데. 이야. 힘 개세고. 벽 쪽으로 W를 하면 어어. 오, 이 뛸 수도 있네. 아, 손목구나. 여기 있네, 이 새끼. 이 새끼야. 포커스바가 가득 차면 적을 즉시 쓰러뜨리는 피니셔를 구사할 수 있다. 쫙! 또아! 우와! 어, 재밌고. M을 누르면 적을 스캔한다. V구나. 오호라,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있다. It's like my own private entrance. Is this tech support? 피해 주고 타. 아오. 명심하였어. 리커버리 딱 하고. 촥. Let's see just how good their security is. Oh, 뭐야? 햄버거 개 좋아할 것 같아. That's part of my charm, isn't it? Yeah.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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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 차! 개쎄게 때려. 오와. 오. 어. 아 이제 좀 잘한다. Hey guys, I guess bombs are part of Willie's getaway plan. 오. Sounds like they're trapped. 누가 갇힌 거 같은데? We'll look for the bombs. 오. 오. 아 저 들어줘야 되나 보다. 여자 목소리 들렸다고? 여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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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가! 빨리 나가! 지금 나가면 되잖아! 오! 오! 우와! 우와! 헐. Okay, Willie. Come in your way. 이야. 아 이게 그 아까 레이트레이싱이 빛을 최대한 현실처럼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캐릭터들도 약간 그게 좀 구현이 돼 있는 것 같네. 여기까지 오다니 놀랍군. 오. You do know I can still see you, right? 오 뭐야 로봇이야. Oh, for me? You shouldn't have. Oh shit! 아 잠깐만 Q를 길게 누르면 착. 오케이 좋아. 파시. How is this happening? What's wrong, Willie? You seem angry. I will destroy you. 와 와 와. 와 와 뭐야 이 사람 뭐야? 일반인 아니었어? 아! 어 어. 잠깐만. 다다다다다. 오. 오 형. 와 진짜 무서워. 빡 빡. 팍! 팍! 펀치! 어, 얘 안 날아가 얘는! 팍! 오우씨! 오우와! 여기 햄버거 좋아하는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레슬링 좋아하고 뭔 무슨 느낌인지 알지? You know what to do, man! Surround me! 오우! 오우씨! 한 대 맞아라! 피니쉬, 새끼야! 아, 얘는 한 대로 안 죽네. 당연하겠지만. 오, 진짜 부하도 때려! 아! 아!
싸대기. 우와, 잡았다. 우와, 어, 아까 내가 했던 자세.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와, 뭐야, 물감통. Finally off to Rikers, huh? You know, I think you've got more enemies in there than I do. If you think this will be more than a minor inconvenience. 야, 진짜. 야, 이거 영화 같아. One month! In one month you wish you had me back! 오, 야, 영화라서, 영화라서 이 입모양도 맞네. Kingpin is heading to prison. 그러지 마. 엠파이어 가자고요? 아, 나 이렇게 너무 영화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영화 같아서 깜짝 놀랐죠. 예.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 빛이 들어오는데 색깔이 달라요.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레이트레이싱. 이 빛 표현이 매우 현실적으로 돼 있는 게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게임이 잘 구현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 부업이 학생. 오. 오, 로봇팔. You started about me. The Grand Minister and the Eager. 미스터 옥토퍼스. 오, 당황했죠? Maybe we should abort. Not yet. 아, 영감이다. 어머머. Are you okay? 하나 어, 또 실패군. 야, 이거 와이드 모니터라면 개질일 것 같은데. 하나 사야 되나? 이것 때문에. Is there somewhere else we can discuss this? 마음에 안 들어 지금. Maybe you should take the rest of the day off, Peter. 아싸. 집에 가서 영화 봐야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야, 이게 시간도 있나 보네. 해가 점점 지는데? 어, 이제 약간 노을 진다. 이게 또 원래 이게 플스에서 나왔을 때는 콘솔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지금 이제 PC판으로 나오면서 키보드 마우스로도 제가 이거 컨트롤러를 이게 연결해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PC판 나왔으니까 키보드 마우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탭 누르면 메인 스토리 그리고 뭐 DLC 이렇게도 이렇게도 있습니다. 스킨 아까 이거 슬슬 올리고 있고 범죄 데이터 어 저 앞에 범죄 있네. 가자. 와. 아, 요러면 주변에서 일어날 뻔했던 무단 침입이라는 okay, 범죄 현장을 내가 막음으로써 경험치를 얻는. 오, 나이스. 확인 사살하자고요? 이게 그 죽이는 건 아닐걸. 죽었나? 어, 주변에 오, 200m. 야, 뉴욕 치안 개 안 좋은데.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오, 고쳐야 돼. 파커. 어? 닥터 옥타비우스. 어? 봤다. Just a side project. It's you. 어머. I don't know. What oh, come on, Parker. It's obvious. Let me explain. 맞지? 너 스파이더맨이랑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지? 뭔데 스파이더맨 닮았노? I guess if you design his equipment, you're bound to be a target too. 어, 뭐야? 아, 도와주네 교수님이. 어, 아! 아, 이게 또 이 우리 마블 스파이더맨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이 슈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야? 우와! 지상화 슈트도 한번 보여줘. 얼마나 잘 표현되었는지. 요게 근본인가요? 오. 어드밴스드 클래식 슈트, 라이더 슈트, 아머드 어드밴스드 슈트. 토큰을 사용하여 슈트 모드를 제작하십시오. 이게 오픈월드 게임이어가지고 뉴욕 시티를 돌아다니면서 풍경도 감상하면서 찐 뉴욕이냐고요? 그렇겠죠. 예, 가상의 뉴욕이면 뉴욕이란 이름을 안 썼겠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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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Spider-Man in New York. Spider-Man, Spider-Man. 와. Good old Empire State. 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Time to grab a snapshot. 사진 한 장. 하나, 둘, 셋, 찰칵. 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랜드마크 사진을 찍어서 토큰을 획득하십시오. 랜드마크 토큰도 있네요. 예. 점점 맵이 넓어지는 느낌. 실제 건물이랑 90% 유사하다고? 내 친구 아파트도 나옴? 덜덜덜. 와. 뉴욕에는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다니나? 아, 그래요?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어, 그 어벤져스 타워 그거 아니에요? 뉴욕 가면 진짜 있나? 없죠? 말이 안 되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 우리 또 스파이더맨 어 게임 즐겨봤는데 이게 또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이 내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을 커스터마이징을 또 할 수 있다는 스킬셋도 맞출 수 있고 성장시켜가지고 이게 스킬도 더 레벨 올려서 할 수도 있고 진짜로 게임 얼마 안 해도 됐었거든요. 광고 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나 진짜 재밌어서 계속했어. 그냥 리얼로 재밌었고요. 원래 이런 건 또 패드로 또 즐겨줘야 재밌는데 이게 또 PC버전도 마찬가지로 또 연결하면 바로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사이트에 무선 컨트롤러 이거 이용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사실 요런 콘솔 게임들은 컨트롤러로 해야 재밌어. 솔직히 없는 분들은 키보드 마우스로 하면 되는데 있는 분들은 무조건 컨트롤러로 즐기시면은 훨씬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80위를 당길 때 점점 팽팽해지는 느낌과 질주하는 자동차의 그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또 스파이더맨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겠지. 내가 맞을 때나 이럴 때 진동도 직접 느껴지기 때문에 빌딩 사이사이를 날아다니는 느낌 지리겠다. 이렇게 하면 키보드도 엄청 잘 표현해놨다. 아 그것도 있지. 키보드 마우스로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직접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강추 드리면서 광고 방송은 여기까지. 내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다고? 얼른 해야겠는걸? 와 그래픽 봐라. 오늘은 어떤 건물을 부셔볼까?